있음이 곧 없음이고, 없음이 곧 있음이니, 있다 없다 라는 개념 자체가 있다라는 것, 없다라는 것이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을 꾼다고 했을 때 그 꿈이, 꿈속의 세계가 실제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듯이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모양의 파도가 있지만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겉에 드러난 파도가 막 아무리 파도를 치든 파도를 치지 않든 그 밑에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없이 즐거운 일이 있거나 위대한 성취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개념을 입히고 의미를 개입시켜서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엄청난 막 성취감을 느끼면서 막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것을 해도 뭐별 이렇게 느끼 별 별번 참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만든 개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환영의 개념일 뿐이지 우리가 남들이 엄청난 성취를 해도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마는 것처럼. 근데 본인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자랑스러움일 수도 있고 엄청난 성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큰 어떤 존재의 근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 없습니다. 경계를 따라가면 온갖 일이 있지만 이제 돈을 1,000만 원, 수억, 수조 원을 벌었어요. 벌면서 사장도 됐다가 막 어마어마한 일도 했다가 그러다 또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냥 어떤 노가다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막잘 나갔을 때는 맨날 비싼 밥 먹고 비싼 음식 먹고 살다가 또 망했을 때는 안 좋은 음식 먹고 싼 음식 먹고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그냥 대충 밥 때우고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목전에서 경계를 따라가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목전에서는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배고픔은 밥 먹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것과 소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되지. 뭐든지 먹으면 배만 차면 되지. 이런 말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하기 시작하면 비싼 걸 먹으면 난 행복하다. 싼걸 먹으면 어떤 사람은 비참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나는 저 대단한 걸 먹고 싶은데 그걸 먹을 재산이 안 되니까 이런 거나 먹고 나는 너무 비참하구나. 자식들에게 저 비싼 걸 사주고 싶은데 저뭐 비싼 뷔페 데려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 데려가고 싼 음식이나 데려올 수밖에 없구나. 아,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참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우리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 음식을 못 먹어서 다들 괴로워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비참한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개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리고 회장이 되어가지고 회장실에서 으리으리한 이만큼 큰 회장실에서 직무를 보고 있어요. 그거 하고 그냥 조만한 방에 책상 하나 놓고 있는가 하고 사실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잠을 잘때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잠자는 거 하고 실크로 되고 뭐 뭘로 된 되게 비싼 이부자리를 펴고 비싼 농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100평을 굴러다니면서 자는 거 하고 그냥 뭐 조만한 발 뻗을 수 있는 곳에 군대 침상 같은 곳에서 그냥 누워 자는 거 하고 뭐 그렇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자면 똑같이 자는 것이죠. 오히려 군대에서 자는 게 훨씬 달콤하죠. 남자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하루 그냥 훈련하고 와서 딱 누우면 그냥 꿀잠이잖아요. 아무리 그좀안 좋은 침대라고 해도 꿀잠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회장을 하든 아니면 저 말단 직원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따라갔을 때, 경계를 따라가 해석을 따라갔을 때 그걸 진짜라고 믿고 실체라고 믿고 거기에 큰 의미 부여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경계를 따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경계를 따라가기 이전 자리에 자기 중심 자리에 딱서 있으면 본래 자리에 딱서 있으면 경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자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뭐 이랬으면 움직이고 그랬을 뿐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찮은 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뭔가 발명을 하면 우주에 이 세상에 내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본인이 그런 생각이지.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따로 있고 자잘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본래 있고 없고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다면 반드시 지키고 있을 것이 없다. 이렇게 공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언가 어떤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 그거를 딱 지키고 그거를 쥐고 그거를 딱 쥐어서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쥘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키고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법은 이것이 불법이야 라고 해서 쥐어주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아 이게 불교구나 해서 내 머릿속에 정리를 딱 해서 나는 불교를 많이 알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교 핵심 사상은 이런 거야 나는 그런 걸 잘 실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교에서는 지키고 있을 게 없습니다. 무유정법, 정해진 무언가가 없어요. 단지 괴로움만 해결할 뿐입니다. 문제만 해결할 뿐이에요.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본래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서 장애를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괴로움을 없애줄 뿐이지 또 다른 무언가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무언가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스승이 쉽게 말해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스승은 항상 손에서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진리라는 뭔가를 쥐고 있다가 한 명의 제자에게만 내가 이 법을 전해주겠다 하면 수없이 많은 제자가 막 그걸 전해받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의 제자에게 손을 빌어서 평생 한번 딱 열어서 내 손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모든 제자들은 그걸 하나 받으려고 그 손에 들은 걸 하나 받으려고 평생을 막 그냥 길을 쓰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한 명의 제자에게 딱 와서 그 제자가 손을 딱 펴보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 스승의 손에는 쥔 게 하나도 없다.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기법이 불교의 실체다. 중도가 불교의 마지막까지 쥐고 있을 실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불이법이라는 것 한의 방편일 뿐이지 그걸 쥐고 있을 무언가가 아닌 것이죠. 그냥 깨닫고 나면 그런 말도 다 필요 없는 것이죠. 부처라는 말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키고 있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고요. 하나 일체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온 우주법계 그대로 법신부처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대로 법신부처님입니다. 다만 능이 이와 같기만 하다면 어찌 끝마치지 못할까 걱정하랴. 이렇게 이 불이법에 딱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어찌 이 공부를 해마치지 못할까 걱정하겠느냐. 이렇게 불이법으로서 공부를 해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심이란 둘 아님을 믿는 것이요. 둘 아님이 곧 참된 신심이다. 우리가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잖아요. 내가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 큰 스님들은 신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면 깨달았을 때 신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신심이 장합니다 하면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은 신심이 장한 제자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찬탄을 했습니다. 깨달은 도인이 들어왔다는 소리니까 신심이란 둘이 아님을 믿는 것, 불이법을 믿는 겁니다. 참된 법, 참된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심입니다. 둘로 나누는 것을 믿는 것은 방편의 신심이기 때문에 진짜 신심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불이법, 오로지 하나의 부처라는 것. 야, 그러니까 보세요. 야, 저기 서왕정토 극락세계가 있어. 나는 믿음이 장해. 나는 신심이 지극해서 죽고 나면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세계 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 난 죽고 나면 왕생할 거야. 10번 죽기 전에 10번 아미타불을 부르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할 거를 굳게 믿는 거를 신심이라고 여겼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스님이 제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바로 지금 이 자리인지 어디 그게 따로 있겠느냐 따로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스님한테. 이렇게
꼭히 중놈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심이 없다고, 그때 얼마나 혼내는지, 신심 없다고 정말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저기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있고 내가 그곳을 반드시 갈 수 있다라고 믿어라. 그거는 방편입니다. 당연히 방편이죠. 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법을 하나의 불이법으로서 귀일시키는 게 참된 불법이잖아요. 근데 서방 정토가 있고 여기는 여기가 있다라는 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고 여기서 절로 가야 된다. 그걸 믿어라.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불이법이 아니죠. 이법 둘로 나누는 걸 방편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방편이 가짜기 때문에 결국 방편에 대한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돌아와야 돼요? 불이법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즉 저기 서방정토가 있으니 죽고 나서 글로 갈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의 진짜 신심은 불이법을 믿는 게 진짜 신심이에요. 즉 저기 서방정토가 따로 없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서방정토고 내가 바로 지금 부처고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진짜 신심이지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걸 믿는 게 진짜 신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아님이 곧 참된 신심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니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아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어떤 말들도 말로서 불이법을 드러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는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불이법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제 말도 하나의 방편이죠. 제가 했던 말도 전부 다 방편입니다.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야, 저분이 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저분이 하는 말을 막 적어가지고 이걸 끝까지 쥐고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적지 말라고 그러고 막 외우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냥 듣고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는 이 참된 법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세간의 도구잖아요. 불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의 도구가 언어입니다. 이 법은 불이법이고 출세간법이기 때문에 출세간은 언어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묵언을 하죠. 침묵을 하는 이유가 말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라는 거 이런 것은 말의 개념을 이해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똥막대기, 뭐 수미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런 게 화두가 말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어로 도저히 가리킬 수 없는 자리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가리킨 겁니다.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는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개념이 없는 말이란 말이죠. 개념이 없는. 이 소리를 듣고 들리는 소리에 뜻이 없을 때, 마음이 없을 때, 해석하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다라는 것이죠. 해석과 분별하기 이전 자리, 첫 번째 자리, 그게 불이 실상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를 뿐. 모를 뿐입니다. 이 자리를 알 길이 없다. 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고 몰라서 분별인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나 알고는 싶은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끝내 모르는 자리까지 몰아가서 의식이 꽉 막히는 자리에서 버틸 때 그때 결국에는 한번 툭 터지는 분별 너머를 보는, 실상을 보는, 언제나 드러냈지만 분별의 눈으로만 보느라고 보지 못하다가 한번 보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느 길이 끊어지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그 어떤 개념도 붙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신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오늘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 신신명이라는 그 경전은 정말 그 진리를 이제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아주 그 놀라운 이제 가르침이고 다소 좀 어렵고 우리가 참 가닿기 좀 어려운 사실은 이런 자리인데 이 공부를 그래도 함께 이렇게 그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쯤 이렇게 그 좀 되짚어 보시고, 또 제가 이제 아마 지금까지 올렸던 강의 내용들을 이제 지금도 이미 몇 개는 올라가 있고, 또 이제 제1기도 때 하는 천수경 강의나 일회법회 때 했던 신신명 강의도 뭐 유튜브에도 뭐 이렇게 법상 선생님의 목탁 소리에서 일부 올라가 있고, 또 다음 카페 목탁 소리에도 좀 올라가 있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꾸준히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